앞서 소개해드린 에머리 대학교의 매튜 샥 교수님의 발표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송 사례로 본 저작권과 생성형 AI 언어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Hello, my name is Matthew Sack. 안녕하세요. 에머리 대학교의 매튜 세그입니다.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교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 법학 교수입니다. 오늘 저작권과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 라마, 텍스트 이미지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머신러닝 기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날의 생성형 AI는 SNS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기사, 사진, 디지털 아트, 음악, 소프트웨어로 트레이닝된다는 점입니다. 이전 세대의 기술이라면 단순히 이 자료를 분류하거나 이 자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예측했을 것입니다.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실제로 새로운 디지털 아티팩트, 새로운 음악,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 새로운 예술품,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러한 아티팩트는 종종 인간 저자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의 위험과 보상을 모두 살펴보면 위험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로 할 수 있는 나쁜 일, 잘못된 정보,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 피싱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존의 사회적 병폐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생성형 AI가 너무 유용해서 실업을 유발하고 기술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의존으로 인해서 문화적 동질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성형 AI가 초지능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는 단계이며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인센티브가 잘못 제공되면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생성형 AI는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생산성 향상, 새로운 창의성, 모든 종류의 활동 참여 확대, 교육과 훈련의 혁신, 과학연구 가속화, 새로운 형태의 과학연구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저작권법이 생성형 AI의 핵심 이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이 좋은 도구로서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에 균형 맞춰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생성형 AI의 핵심 이슈인 이유는 복제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생성형 AI의 기반에는 복제가 많이 있습니다. GPT-4, 라마 같은 마스크 언어 모델링은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와 수억 개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 학습된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인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보면 텍스트 설명과 함께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학습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의 소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제기된 소송에서 주장된 바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소송의 대부분은 특정 개인을 대신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집단 소송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슬라이드의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로펌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도록 제가 색상으로 구분해서 소송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제기한 소송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가 많고 일부는 사실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집단 소송으로 제기되지 않은 주요 사례 중 하나는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한 게티 이미지 소송입니다. 오늘은 잠재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모든 소송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각 소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송이나 최소한 이러한 소송의 다수는 개인의 개인정보보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법에 따라 제기가 되는데요. 그중 일부는 특정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바로 데이터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모든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 위반과
과실 책임론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불공정 경쟁이나 과실 책임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집중하겠는데요. 저작권에 앞서서 이 소송 중 일부는 최소한 상표법과 퍼블리시티권에 따른 청구도 제기합니다. 게티 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티 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게티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티 이미지가 아닌 들어가 있지만 게티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일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대부분 통합 저작권 관리 정보 CMI가 제거되었다는 이론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은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복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모델과 모델의 결과물도 저작권 침해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이론 0번입니다. 통합 저작권 관리 정보 CMI 제거인데요. 이 저작권 이론을 저작권 이론 0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명시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이론은 저작권법 제1202조 A항과 B항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조항은 허위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102조에 따른 청구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묵시적 처권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조항 모두 저작권 침해와 연관성이 있어야 위반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A항 또는 B항을 위반하려면 저작권 관리 정보를 위조하거나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히 생각하더라도 두 번째 요소로서 1202조에 따라 침해를 유도, 활성화, 촉진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A에 해당하거나 귀하의 행위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가 침해를 조장, 촉진 또는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가 없다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학습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권 관리 정보가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침해가 아니며 여전히 근본적인 침해가 있어야 청구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작권 이론 1번은 가장 간단하고 논리적인 이론입니다. 모든 훈련에 수반되는 즉 GPT-3나 GPT-4 같은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복제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므로 적용 가능한 방어 또는 정당한 요건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델 결과물이 학습 데이터에 개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학습 데이터를 연결시키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복제는 미국 법률에 따라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이론 2번은 AI 모델 자체가 학습 데이터의 복제물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복제물은 저작물이 고정된 물질적 객체로서 저작물을 인식, 복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히 대규모 어느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이 있고 모델의 정보를 직접 읽거나 관찰할 수 없으며 모델을 쿼리하고 결과를 확인해야만 모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복제물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델의 출력을 평가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델의 출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모델의 결과물이 학습 데이터에 특정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해당 모델이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사성이 있는지 일반 관찰자가 해당 결과물을 볼 때 입력된 데이터 보호
데이터 중 보호할 수 있는 대상과 이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성형 AI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암기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구축할 버그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이론 3번은 AI 모델 자체가 본질적으로 2차적 저작물로서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론처럼 들리는데요. 학습 데이터 없이는 모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생성하는 모든 것은 학습 데이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는 파생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2차적 저작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국 저작권법에서 간주되지 않고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원 저작물의 원래 표현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형태나 새로운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이 어떤 의미에서 학습 데이터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아니라면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처음에는 꽤 획기적으로 들리지만 2차적 저작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이론 4번은 모델 결과물이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드물기는 하지만 생성형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암기하고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재생산된 결과물은 정확합니다. 모델의 결과물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인데요. 그런데 4번 이론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경우 모델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복제가 없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논거가 없습니다. 이제 주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무단 복제가 미국에서는 생성형 AI 구축의 대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 이용의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기술적인 복제 행위를 허용하며 이러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정 이용 원칙은 미국에서 1976년 저작권법 107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이용 또는 그 관습법의 전신인 적정한 요약의 원칙은 영미 저작권법이 존재한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영미 저작권법의 일부로 존재해 왔습니다. 적정한 요약의 원칙이 위반된 첫 판례는 1710년 N의 법령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공정이용 원칙은 이러한 초기의 원형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저작권법 107조에는 공정이용 청구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소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에는 저작물의 성격, 사용 목적과 성격,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시장 효과 또는 법령에 따라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됩니다. 107조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107조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씩 체크해가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보니까 모든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가 시장 효과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과 성격도 반영합니다. 저작물의 성격은 실제로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다른 모든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미국의 공정이용법은 법령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판례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캠벨 대 아크프 판결이 1994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이후에 미국의 공정이용법에서는 변형적 이용이라는 개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법령에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비표현적 이용 사례가 등장합니다. 미국 법원은 저작자의 원래 표현을 새로운 청중에게 전달하지 않는 기술적 복제 행위, 즉 공정 이용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용을 비표현적 이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비표현적 이용의 예로는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상호 운영성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핵심을 추출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객체 코드를 복사하는 프로세스를 들 수 있습니다. 비표현적 이용의 또 다른 예로는 자동 표절 탐지 프로그램으로서
새 저작물이 이전 저작물 중 하나를 베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새 저작물을 1년의 기본 저작물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HTML 웹페이지를 복사해서 검색 엔진 색인을 만들고 인쇄된 도서관 책을 복제해서 연구자들이 그 책의 내용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전체 도서 컬렉션의 내용에 대해 도서관에 인쇄된 도서 전체에 대해 통계 분석을 가능하게 해서 검색 엔진 색인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표현적 이용 사례의 결과가 왜 실제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복제의 기계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작권법의 목적은 미국의 전통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작자의 원래 표현과 그 원래 표현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근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공정 이용 원칙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정 이용은 세금이나 보조금이 아닙니다. 사용 목적이 저작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 이용은 저작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저작권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 이용 이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근본적인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정 이용 판례를 보면 그리고 법원이 공정 이용 판례를 볼 때는 저작자의 표현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저작자의 이자 수입을 위협하지 않는 사용은 공정 이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패러디의 경우에는 패러디는 저작자의 원래 표현을 일부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원래 표현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적이지 않은 즉 비표현적 이용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정의상으로 봤을 때 또는 공리적으로 비표현적 이용에 해당하며 저작자의 원래 표현을 대중에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근본적인 이유로 미국에서 패러디가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제 비표현적 이용의 논리가 생성형 AI에도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비표현적 이용은 저작자의 원래 표현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비표현적 이용 사례인 HathiTrust나 구글 도서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사례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일종의 분석적 기술 프로세스를 거쳐 결과물, 즉 메타데이터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하티트러스트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은 구글 도서에 인쇄된 책 내용에 대한 통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 카탈로그 카드 정보이고요. 메타데이터는 원본 도서의 원래 표현과 분명히 다름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원래 표현이 포함된 저작물이 수학적 분석 과정에서 입력으로 사용되고 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티팩트를 생성해내는데요. 그 아티팩트가 입력 자료에 있는 아티팩트와 매우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아티팩트가 수정 헌법 제1조의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티팩트의 입력 자료로 쓰인 저작물의 원래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NO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복제물을 생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공정 이용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관찰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작권이 있는 학습 데이터는 모델에 복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작물이 모델에 받아들여진다 또는 섭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도움도 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4나 GPT를 생각해 보십시오. GPT-4는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된 모델로서 1년의 토큰에서 누락된 토큰에 대한 예측입니다. 토큰은 본질적으로 단어와 매우 유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의 일부입니다. GPT-4는 1년의 단어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뭐뭐가 있는 소녀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라고 답을 맞추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 누구도 빈칸에 프로펠러가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그럴듯한 답이라고 생각되고 프로펠러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문법, 구문, 문장 구조의 규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PT와 같은 모델 노출을 통해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소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서양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됩니다. 언어적 맥락뿐만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맥락에서도 말이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라고 답을 맞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라고 맞춘 것은 단순히 맞춘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읽고 내가 읽은 내용을 복제했기 때문에 맞춘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라고 맞춘 것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답은 영어 문법, 우리의 사회,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GPT의 모델, GPT 모델의 가중치는 각 단계의 예측이 끝날 때마다 조정됩니다. 잘 맞추면 잘 맞추게 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업보팅이 되고요. 잘못 맞추면 해당 요소나 가중치가 기본적으로 다운보팅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추측을 거듭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무작위였던 이 모델은 다음 단어를 맞추는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해집니다. 이 모델은 노출된 모든 문장을 복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학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머신 러닝이 인간의 두뇌처럼 작동한다는 비유가 지나칠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학생처럼 학습한다는 비유가 지나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학습 방식이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생처럼 배우는 모델이라고 하는 비유와 뭐 수도원에서 필사하는 비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가 맞고 후자가 틀린 것이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요. 왼쪽에 커피컵을 보여주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의 학습 데이터에서 찾은 커피컵의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한 커피컵입니다. 오른쪽의 커피잔은 왼쪽의 커피잔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데요. 잔이 동그랗죠. 도자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작은 손잡이가 있고 갈색이나 검은색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훨씬 더 풍부하고 상세한 이미지를 추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나 일몰일출, 물, 뭐 매끈한 피부를 가진 여성, 수염이나 남성, 신문 등은 없어지고 일관된 추상적인 특징만 남게 되고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디지털 아티팩트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요점은 이러한 모델이 프롬프트되고 새로운 디지털 아티팩트를 생성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텍스트, 새로운 음악, 새로운 이미지 등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실제로 꽤 참신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 화려한 옷을 입고 체면에 걸린 듯한 눈빛으로 실문을 읽고 있는 테디베어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순히 잘라내고 붙여서 테디베어 여러 개를 섞어서 실문을 읽는 사람 등을 섞어서 만드는 것 이상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디테일이 매우 살아있는 아주 새로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미지 또한 매우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런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신문이나 고민형이 없었다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겠죠. 이 모델은 이러한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잠재적 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이 잠재적 구조를 결합한 일종의 암시적 또는 추론적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로 매우 새롭고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랍다고 말씀드린 것은 체면에 걸린 듯한 시선을 요청했지만 이 사진의 주인공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눈이 감겨 있다는 것뿐입니다. 세 가지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항상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모델이 실제로 학습 데이터를 암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주 발생한 일은 아니고요. 가끔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서 동일한 작업에 너무 많은 중복이 있거나 이미지 컨텍스트에서 이미지가 매우 고유한 텍스트 설명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 크기의 비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8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컴퓨터 과학 문헌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컴퓨터 과학 문헌에서 놓친 것은 소위 스누피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누피 문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추상적으로 보호될수록 모델이 이 저작물을 복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스누피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에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스누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모델은 바나나를 그리는 방법이나 비행기를 그리는 방법을 배운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누피를 배웠습니다. 아주 잘 스누피를 학습할 수 있었는데요. 스누피의 여러 이미지를 일관되게 스누피로 분류하고 이런 이미지들 간에 일관된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델은 스누피를 그리는 방법과 스누피 만화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그 결과물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각적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꽤 높은 수준으로 추상성을 갖춘 소설도 그러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몇 년 후에 작가를 만난다고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처럼 비교적 최근 살인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의 경우처럼 이런 것도 2차적 저작물 침해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평균적인 마스크 언어 모델링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소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서 속편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에 의한 모델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의 자극을 받아서 GPT-4에게 속편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안 맥큐언의 꽤 유명한 소설인 토요일에 속편을 써달라고 했고 이 속편을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편이 나오는데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개념적인 문제는 모델을 만든 사람과 모델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언어 모델링을 써서 작정을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마스크 언어 모델링이 아닌 타자기를 써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과 이를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할 말이 많지만 이미 주어진 시간보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ASRN 웹사이트에서 제 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저작권 미국의 저작권 법상의 공정 사용 규칙 내에서 생성 AI가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